크게 보이는데요. 원볼로 스와이트 2구. 2구. 자, 투수 빠졌죠. 중견사 패합니다. 1루자 3루. 걸었다. 홈런다.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홍성원의 1타점 역사. 3대2.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하는 두산 베어스. 왜 홍성훈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고 변화구자 중견점 중견수. 자완 3루자 태거 펴서 들어오죠. 2루자 3루까지 들어옵니다. 생플라이 타점 허경민. 3대3 경기 원점. 지금 허경민 선수는 자기 역할을 100% 잘 해줬습니다. 물론 예. 안타도 필요하지만요. 지금 같은 상황에 희생플라이를 친다는 것 자체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허경민 선수의 생플라이 타점으로 동점이 됐고 2루에 있던 오재호는 3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이 집중력과 끈기가 상당히 돋보이는 8회 말입니다. 자, 홍성원 선수 들어오죠. 성승준 선수는 좀 씁쓸해졌겠습니다만 뭐 이런 경험 한두 번 한 게 아닐 테고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야구입니다. 경기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